저만 초록색인 줄 알아요? 왜? 왜? 저 하이퍼인 저도 초록색인데. 왜? 약간 하이꺼인데 제가 좁잖아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작아요? 아, 괜찮아요. 되게 이 기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솔직히 너무 저에게 실망하고 悔しかったです. 옷을 받았는데 저랑 같이 방 쓰는 친구들이 이제 초록색 그 유니폼을 받았더라고요. 뭐지? 왜 다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결과로 옷이 나뉜 거구나. 나 왜 나 초록이야? 왜 누나 나 핑크야? 아 나 하이꺼. 근데 뭐야? 나 하이꺼인데 졌잖아. 아니 저만 초록색인 줄 알아요? 왜? 왜? 저 하이꺼인데 저도 초록색인데. 왜? 약간 하이꺼인데 제가 졌잖아요. 아. 아니 왜 이렇게 잘 맞아? 괜찮아요. 이 핑크색 옷은 누구 거예요? 나 거요. 뭐야? 진짜 거요. 아 졌다는 그게 너무 다시 상기가 되니까 아 저 핑크를 내가 입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승부욕이 막 불타오르더라고요. 평소에 핑크색 잘 안 입는데 진짜 핑크색 마음에 든다. 잘 어울려요. 핑크 색깔 옷을 입었을 때는 정말 공주가 된 느낌이었고 오 오늘도 예쁜 핑크색 미녀들의 옷이구나. 핑크 막 계속 핑크색 입어가지고 오히려 좋아 초록색. 그래도 제가 고르는데 져가지고 좀 자존심 상하고 꼭 복수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초록색 별로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나보다 분위기 같군요. 너무 달라. 첫 번째 순위는 아 그냥 오프로필 사전 투표인데 이거는 약간 실력에서 하위권이 된 느낌이 돼서 자존심이 더 상하는 그래서 그렇고 뭐 핑크는 진짜 너는 애가가 뭐 마부시. 나 핑크색 너무 마음에 들어. 네. I love pink. Me too. 저도요. 아 근데 뭐지 진짜 궁금하다. 근데? 어 맞아. 너무 궁금해. When I saw it, my roommates looked like Barbies. And then I looked in the mirror and I looked like a character from Squid Game. 여러분, 배틀위크의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아, 벌써 셋째 날이야. 반 지나갔어. 시간 너무 빠른데. 지금 바로 배틀위크의 최종 배틀을 공개하겠습니다. 와. 최종 배틀은 리벤지 배틀입니다. 오! 복수! 리벤지 배틀은 팀 배틀로 1대1 배틀 승자들이 모인 위너스 대 패자들이 모인 챌린저스의 대결로 진행됩니다. 오케이. 챌린저스. 잠깐만. 복수 잠깐만. 배틀.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너무 설레. 이거지. 이거지. 와, 복수하게 해주세요. 뭔가 복수할 기회가 있다는 게 더 열정이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복수한다고? 와, 재밌겠다. 아, 근데 저기 잘한 분들 많아요. 상상하지도 못했고요. 복수할 상대가 정말 활활 타오를 거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겠어서 더 이갈고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부터 팀 결정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뭘까? 위너들의 선택으로 팀이 결정되면 그들에게 패했던 챌린저들끼리 자동으로 팀이 결정됩니다. 잠깐만, 어? 이게 무슨
우리 둘이 팀 만약 되면 우리 둘이랑 팀 그 같이 붙었던 사람이 그냥 팀 되는 거야. 팀이 그냥 선택권이 없나 봐요. 리벤지 가능한 거 맞아요? 2년의 끈이 이렇게 오래 갈지 전혀 예상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상위권들이 우리 여관에 끌려가는 거야. 아니 우리 왜 그래? 이미지가 잘 맞는 사람들끼리 해야 되는데 그것 좀 많이 걱정했습니다. 샤오이님이 첫날에 내가 골랐을 때 이런 기분이겠구나. 이제는 샤오이님 차례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리벤지 배틀은 총 5개의 콘셉트로 진행됩니다. 오, 5개? 5개? 지금부터 콘셉트를 공개하겠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진 것 같아가지고 청순 난 천사 아니 예쁜 사람도 많이 할 수 있다. 과연? 언니 저 세 개 다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나올 거야. 카리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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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샹! 오예샹! 쿠이랭! 오 진짜 쿠아비샹! 카리스마 좋아. 라스트 원. 마지막! 매워! 매워! 젤리담카님 매워! 매워! 진짜 맞아! 완전! 매력적이야! 매워! 아 뭐하지? 하나의 콘셉트에는 두 개의 대결곡이 있습니다. 아, 곡이 다르다, 곡이. 그런데 위너스에게는 1대1 배틀에서 획득한 베네핏이 있죠. 아직 베네핏이 안 돼? 베네핏은 바로 선곡권입니다. 위너스는 각자 원하는 콘셉트와 선곡을 고를 수 있습니다. We are winners. 이번에도 각본이 이기겠네. 선곡을 하게 되었으니 무조건 이길 거라 생각하고 파이팅 해오세요. 자신 있어요. 넌 나한테 안 돼. 배틀. 어떡해. 그럼 나 무조건 센 거 하겠네. 야, 나 귀여운 거 할 거 같아. 파트너가 자기랑 반대되는 컨셉이었다면 되게 곤란하겠다. 어떡해. 이제 위너스는 밖으로 이동해서 콘셉트와 대결곡을 결정하겠습니다. 와우! 진짜 다행이다, 이겼어. 챌린저스는 자리에 남아서 위너스의 선택을 기다려주세요. 근데 이게 말만 선곡권 베니핏이지 솔직히 말하면은 완전 지금 다 베니핏 이거 뭐라 해야 되지? 베니핏이 몰려있네. 클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위기감이 진짜 공기로 느껴진 것 같아요. 1차 짜증남이 있었지만 왠지 여진이는 귀여운 거 할 것 같았단 말이죠. 귀여운 거 제일 하기 싫었는데 제가 선택을 못한다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분이랑 맞는 게 카리스마 같은 거였고 피하고 싶은 곡이 카리스마인데 그분이 유리하신 곡을 하면은 저는 솔직히 하고 싶은 무대와 반대가 되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됐어요. 아 근데 이길 수 있어. Let's win this one. We should wear pink next time. Yeah. 아 너무 심각하게 잔인해. 첫 번째 컨셉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 신나겠어.
위너스 팀 결정 및 선곡이 모두 끝났습니다. 안 돼, 나 큐트 올리면 안 되는데.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다리기만 하니까 좀 분하기도 하고 그때 조금 진짜 양을 오해하겠다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네. 네. 지금 위너스 팀의 첫 팀이 결정됐습니다. 와. 그래서 위너스 팀의 첫팀 결정으로 자동적으로 한 팀이 된 챌린저 팀을 발표하겠습니다. 와, 어떡해. 오. 주제가 뭐지? 와, 떨린다, 이거. 진현주. 진현주. 뭘 그런 걸까? 김채연. 누구랑 가셨지? 큐티인가? 큐티인 것 같아. 어떡해. 저 친구는 큐티인데. 이즈미. 이즈미. 조은인사. 오케이. 큐티인 것 같다. 아니, 대결 상대가 근데 뭐야? 근데 어제 대결 상대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고 있어, 지금. 어제 대결 상대 이미지가 어땠는지. 이수안. 언니야, 안 돼. 피아. 정상이 뭐지? 와, 진짜 우리 조합이야? 오히려 좋아. 젤리나. 뭔 조합이야? 와, 뭐지? 진짜 뭔지 모르겠어. 뭐, 뭐지? 총력? 매호? 안 돼? 자, 마지막은? 자, 마지막은? 배하나. 오, 아니 뭔 조합이야? 진짜 모르겠어. 이거 무슨 조합이야? 아, 요진아, 뭐 한 거야? 뭐 선택한 거야? 어, 진짜 섞였다. 자, 이렇게 8명은 한 팀이 됐습니다. 두 번째 팀이 결정됐습니다. 와, 어떡해. 난 어디로 가는 거야? 상대방이 어떤 곡을 고르고 그런 걸 다 모르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자존심에 스크래치도 나고 더 승부욕이 생겼던 것 같아요. 우와. 그래 말해. 안녕하세요. 아, 대박이다. 우와. 바로 건너편이네. 챌린저팀이다. 아, 우리 챌린저스랑 오른쪽이구나. 근데 이제는 하위권으로 가면 저기로 가는 게 떨어지는 거야. 아, 갑자기 떨려. 어차피 우리 다 같이 올라가는데 뭐. 큰 걱정은 없었고 많이 자신 있어요. 무조건 이길 겁니다. 복수할 기회가 다시 온 거니까 진짜 이번에는 이겨야 돼서 리벤치가 뭔지 보여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레스 코드가 블랙이셨나 봐. 다들 시크하시게 블랙 입으셔서 조금 더 무서운데? 네, 여러분. 배틀위크 이제 마지막 날인데 준비 잘 했나요? 네! 확실해요? 준비 잘 했어요? 네! 네, 연습 시간이 제가 듣기로 3일밖에 없었다고 되게 짧은 시간인데 아마 잘 준비했을 거라고 믿고 파이팅해서 무대 보여주세요. 멋있다. 위너스 친구들은 뭔가 다 의기양양한데 진 팀이 많이 다운됐대요. 진짜 많이 다운 기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럴수록 더 이 악물 가게 되는 거 알지? 맞아요. 제발 이기고 싶다. 진짜 제발. 오늘은 꼭 이길 거야. 네, 배틀 위크에서 유니버스로 갈 41명이 결정되는 최종 배틀. 리벤지 배틀의 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마이 갓.
리벤지 배틀은 위너스 대 챌린저스가 한 가지 콘셉트, 두 개의 곡으로 대결을 펼쳐 유니콘의 투표로 승패가 결정됩니다. 와 진짜 너무 어렵다. 이게 서바이벌이다. 승자팀은 오늘 이 무대에서 유니버스 진출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단, 저희 유니콘의 선택으로 유니버스에 직행할 수 있는 인원은 승자팀의 절반입니다. 승자팀의 절반입니다. 절반? 너무 적은데요? 그럼 어떻게 나머지 절반은? 20명밖에 안 뽑히는 그거잖아요. 그럼 어떡해? 유니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승자팀과 패자팀 전원은 글로벌 팬 투표인 팬 티켓팅을 통해 유니버스로 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만약 선택을 못 받아도 있는 거네. 기회는 있을 수 있지. 근데 인기 많은 사람이 그냥 사람 안 뜹니다. 그러니까 지면은 인기 없으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저 71등이잖아요. 아이스케이 We will win. Yes. 유니버스로 직행할 주인공이 결정될 리벤지 배틀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또 긴장돼. 아니야. 근데 그룹 재밌을 것 같아. 그룹이요? 그 파트는 누가 나누는 거지? 본인들끼리? 그 파트 얼마만큼 받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지는데. 그니까요. 근데 또 이만큼 받아도 찰떡같이 해내는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눈에 튀는 애들이 있어요. 네, 큐트 위너스와 챌린저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아, 상큼하네. 너무 미쳐, 가와이. 가비가 있어. 아, 맞네. 선원이도 있네. 선곡의 선택권이 없었던 챌린저스는 기분이 어땠는지. 어제 그 배터 상대방은 누구였어요? 가비. Used to be a girl, now I've been a girl. You're sitting on your feelings, sitting on my throne. 임선. Oh my god. Oh my god. 근데 이렇게 가면 우리 붙이는 사람은 다 완전 새 사람인데요. 거기는 너무 셌다. 觉得这可能是一个比较不利的情况，但我也会，因为这一次他们组的阵容太强大了。저희 지금 연습실로 가고 있습니다. 와, 그럼 이제 팀을 볼 수 있는 그 상대 팀을 볼 수 있는 거 이제. 너무 기대돼. 뭘 것 같아는. 우리는 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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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저 눈치 왔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약간 멋있는 팀. 그쪽에. 이쪽에 저희. 제발. 저희 뭔 거 같으십니까? 멋있게 안 보이나요, 저희? 아, 어떻게 와? 저희 크리스마. 너무 귀여운 애들처럼인데요? 큐트입니다. 큐트입니다. 언니 여러분 저요? 하나 둘 셋! 짠! 오! 좋아요. 저희가 또 좀 귀염이 있잖아요. 우리 성현이! 귀염이 있으세요? 복수해보시죠! 무시할 거예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 센데? 딱히 막 먹 죽는다 이런 생각은 들진 않았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이겨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꼭 이길게. 우마이 상카샤타치가 제가 아즈마테 리치인데 이번 라운드 때도 또 이겨드리겠습니다. 아, 리더부터. 오케이, 리더. 하나, 둘, 셋! 제가 하는 걸로. 자, 그럼 잘 이끌어서 저희가 또 승리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춤까지 다 외워버려요. 네. Don't be worried, and we will win the game, okay? Yeah, yeah, we can do it. 제가 생각하기에는 Part A, 맨 댄서 그 이거 먼저 정해지고 다른 거 다 거의 알아들어요? I can understand. 저희가 한국인이 없다 보니까 약간 말이 잘 안 통해가지고 외국인 엄청 많아. 여섯 명 있고 인도네시아, 이탈리안도 있고. It's so hard. 뭐 간단하게 춤 보여줄 수 있는 지금 둘 다 한국어 따라한테. 아 맞네. We will have a vote for you two. 就是因为现在你们俩要争这个 영어.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오늘. 왜냐면 우리 팀 한국인 두 명밖에 없어. 나 계속 토의하고 있어. 계속. 어, 어떡해. 나 리더야. 진짜? 그 지금 막 그 말하마다 새 언어로 통역해야 돼. 세 번 말해야 돼.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계속 내게 내줘. 잊어졌다. 아노 스프리노 나마에. 我觉得我们走的进度还比较慢，可能是大家有些不够集中，也可能是因为大家就没有做到特别好的合作。 One two 다시 One two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Four five 다시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 집중. 오케이, 방금 한 건 하지만 또 한 번. 랩 부분 원래 외국 친구 담당하고 있어서 솔직히 한국어 완전 아예 모르는 친구예요. 실수가 솔직히 살짝 있어요. 오케이, 나 저는 나는 한 번. 다시 할까요? 좀 아직 익숙하지 않았어. 다시 집중! 저는 솔직히 힘든지만 모든 국가에서 오는 친구들이 다 K-POP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애들 진짜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한 명씩 하자! 한 명씩! 왜? 이거 언니 이거 영어 모르겠어. 갑자기? 갑자기 혼자 이렇게? 병원. 호스피탈. 지금도? 지금 안 된 거 같아. 아니 근데 가야지. 응급실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참. 또 먹지. 네 그러면 또 한번 오디오 체크 가볼게요.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거기다 아프기까지 해가지고. 가드릴까? 수고해 보았습니다. 무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네. 유리코도 유리코 약간 이쪽이요. 유리코랑 리허설 괜찮아요? 할 수 있겠어요? 네. 声が 出 なかったの不安とかもありました。それでも頑張ろうと思いました。
야마구치 유리코. 네. 네. 아니 갑자기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昨日はすごくびっくりしたんですけど 絶対にステージに立ちたくて頑張って直しました。 아프지마! 화이팅! 챌린저스의 무대 보겠습니다. Tell me, tell me! 화이팅! 화이팅! 아, 이 팀 잘해라. 잘하면 좋겠다. 제발, 제발. 일단 저희는 그냥 생긴 것 자체가 귀엽고요. 서 있는 것만으로 매력 있고 다 무대에서 빛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여기 큐트 챌린저스 팀에는 메인 댄서는 없어요. 댄스는 더 연습을 많이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 안에 메인 보컬도 없어요. 아 그래. 근데 저는 뭐 다른 걸 다 차치하더라도 칭찬해주고 싶은 거 하나는 있습니다. 이 팀은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들 어려운 팀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들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 애티튜드를 한 명도 놓지 않고 나 준비한 거 다 할 거야 라는 그게 느껴져서 그걸 너무너무 크게 사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거든요. 시간만 있으면. 언어적인 핸디캡도 있었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